영원히 시작 디지털 넘버 1. 자, 오늘은 상큼한 봄에 정말 잘 어울리는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. 미세이의 민수지 씨입니다. 팬 여러분 중에 애정 표현이 좀 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. 네. 그렇잖아요. 저도 그런 팬들이 되게 많거든요. 네, 굉장히 많아요. 막 때리고 그죠? 막 난리예요. 집에 못 들어가요 저는. 아, 진짜요? 네, 그럼요. 막 집 앞에 막 난리예요. 네. 네. 근데 그런 팬들 때문에 저는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. 아. 혹시 당황한 적이 있었겠죠 물론? 네. 또 저는 집에 살거든요 금호동에. 네. 근데 이제 뭐 그렇게 돈까지. 네, 그럼요. 그 뭐야 시계를 보이시죠? 그 금호 아이 빨리 끝내. 금호 중학생 남자 아이들이 학생이 제 집인 줄 알고 그 1호에 와서 배를 누른 거예요. 네. 근데 우리 할머니가 미니 집 아니라고 가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은 벌써 우리 할머니를 알고 계셨어요. 알고 있었어요.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. 저 501호라고 얘기한 거예요? 아니요. 준비되셨죠? 네. 가시죠. 20년 무사고 운전자이자 운전학원의 도로주행 전문 강사인 안전씨. 오늘의 수강생은 노처녀인 초봉씨인데요. 겁 많은 초봉씨는 시동만 걸고도 심장이 벌렁거립니다. 그렇게 시작된 도로주행 연습. 그런데 초봉씨는 갑자기 차 앞으로 나르던 금지에 놀라 운전대에서 돈까지 놓아버립니다. 급히 차를 세운 안전씨. 지금 뭐하는 거예요? 정신 똑바로 안 차릴래요?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? 그렇지 않아도 놀란 마음에 다그치는 말까지 듣게 된 초봉씨는 울먹거리고 맙니다. 너무해요. 못하니까 배우러 온 거잖아요. 이때 갑자기 흐느끼며 눈물을 흘리는 안전씨. 초봉씨는 그런 안전씨가 이상하게만 하고. 선생님은 왜 우세요? 그렇게 무서웠어요? 화내서 미안합니다. 교통사고로 떠난 아내가 생각나서. 사실 안전씨는 몇 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아내를 떠나보낸 아픔이 있었던 것. 강인해 보이던 한 남자의 눈물에 마음이 짠해진 초봉씨. 다음날 다시 운전 강습을 받으러 온 초봉씨는 안전씨에게 무언가 내밉니다. 제가 집에서 만든 쿠키인데요. 아이들 좀 갖다 주세요. 그리고 이건 밑반찬 좀 만들었는데 혼자 먹긴 너무 많아서요. 아이고 이런 걸 다. 반찬통 밑으로 스치는 두 사람의 손에 떨림이 전해지고. 1년 후 노처녀였던 초봉 씨에겐 든든한 남편과 예쁜 아이들이 두 명이나 생겼습니다. 오늘은 큰아들인 승현이의 생일을 맞아 첫 가족여행을 떠나기로 한 날. 자, 이제 차에 타면 4시간 정도 가야 되니까 목 운동, 허리 운동 먼저 쭉쭉 하고 다들 화장실 갔다 온다. 실시! 실시! 모든 준비를 마친 가족들. 자, 다들 준비됐습니까? 네! 아빠, 비닐봉지 승희 또 멀미해서 차에서 토하면 어떡해요? 그래서 아빠가 미리 준비했지. 준비성 철저한 안전 씨는 장거리 여행에 대비해 어젯밤 사두었던 멀미약을 승희에게 붙여줍니다. 멀미 안 해. 맞지? 안전벨트 꼭 해야 한다. 출발 전 무엇보다 교통 안전 수칙을 철저히 하는 안전 씨는 가족 모두가 꼼꼼하게 벨트를 맨 것을 확인한 후에야 시동을 겁니다. 자, 드디어 출발. 신나게 콧노래를 부르는 아이들. 첫 가족 여행에 아이들도 모를 신이 났습니다. 과자도 먹고 엄마가 만들어준 도시락도 집어먹으며 목적지로 향하는데 잠시 후 장거리 여행의 아이들은 어느새 꼬라떨어지고 어젯밤 잠을 설친 안전씨는 쏟아지는 졸음을 떨쳐내리고 껌을 씹고 잠을 깨기 위해 에너지 음료수를 마시며 애를 씁니다. 여보 졸리죠? 내가 교대해줄게요. 괜찮아. 우리 사모님 더 주무세요. 아셨죠? 그런데 이때 잠을 자던 승현이가 독가스를 살포하고. 야, 그 번개치는 줄 알았다. 냄새. 오빠, 얼마?